오늘은 그 공천 기준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의총 또 어제 중진회의를 통해서 당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그 기준과 룰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천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천안 확정과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숨기고 다가가는 이런 정책 추진안에도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천 가능한 이런 정책 최신안들을 심도 있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 최신 분과에서는 서민 전세자금 이자 경감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대안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고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그 높은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참 저는 아주 반갑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책 최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그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지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 대안들을 하나하나씩 발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오랫동안 또 그동안 준비해온 이런 정책 쇄신안과 또 정치 쇄신안들이 하나하나씩 발표가 되고 또 당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당명 개정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당명 개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고 또 그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나라당이 소통 부족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인재 영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 본부장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